조선소 용접공인 탄남 씨는 3년 전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뜨거운 용접 불꽃을 온몸으로 견디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머나먼 베트남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막내 탄스. 첫째 민미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만 가는데요.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재봉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 아내 은하 씨. 묵묵히 홀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남매도 아빠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빠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물고기를 팔아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 한국으로 갑니다. 보고픈 아빠를 찾아가는 머나먼 여정.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와 낯설기만 한 나라 한국. 남매는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에 도착한 가족들. 남매가 찾아가야 할 경로는 이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계양역으로 간 다음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인천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목포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목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면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양역으로 가는 공항 철도부터 찾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인천 공항. 사람을 제대로 선택했네요. 공항철도 방향을 한 번에 알아낸 밍리. 출발이 순조로운데요. 그런데 열린 공간이 나타나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한 발 뒤로 물러나 천천히 다시 확인해 보지만 어디로 가라는 건지 원 알 수가 없네요. 방향을 고민하던 그때. 아, 인연이 은하이. 은하이. 끼냐? 인연 먹음. 탄스 녀석 제법인데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경로가 적힌 메모지에 눈을 떼지 않는 민기. 틀려야겠다. 나 그랬잖아요. 네. 한국어에 베트남어까지 이게 국어가 총동원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 노선을 확인했으니 표를 끊어야 되겠죠? 인천터미널. Yeah. 오, 안내원의 도움으로 길찾기의 고난도인 승차권 발권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표도 샀겠다.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볼까요? 카드를 찍긴 찍었는데 어째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 밍미, 거기다 찍는 거야. 문이 열리는 출구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알아. 우여곡절 끝에 아빠에게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밍리,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드디어 공항철도 탑승. 숨 돌릴 틈도 없이 밍리의 손이 다시 바빠집니다. 다음 경로를 부지런히 확인하는데요. 잔뜩 긴장한 밍리. 창밖을 보고 있지만 풍경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바로 그때 계양역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밍리가 안내 방송을 잘 들었을까요? 미안해요. 그냥 들어. 역시 밍리 정말 든든한데? 밍리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환승역인 계양역에 무사히 내렸으니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요. 인천터미널. 그렇지, 인천터미널. 야, 밍리 정말 대단한데? 이제 길을 묻는 것쯤은 식은 좀 먹긴데요. 자신 있게 계단을 올라가네요. 과연 제대로 찾아온 걸까요? 맞네요, 인천터미널. 근데 왜 또 두리번거리는 거니? 미안합니다. 인천터미널. 오, 확인 작업까지. 이대로 쭉 16정거장만 가면 인천터미널이 나오는데요. 확인에 확인을 마쳤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어머, 꼼꼼하기도 하셔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누나와 달리 요 녀석 탄스. 비몽사몽 꿈나라를 헤매고 있네요. 짐도 많고 갈 길이 산만리인데 걱정이네요. 다행히 자리를 양보해 주신 아저씨 덕분에 엄마는 한숨 돌릴 수가 있겠네요. 밤 비행기로 날아와 아침부터 강행군이었으니 피곤할 만도 하겠죠? 밍리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나, 여기서 내리면 안 되는데? 다음에 내리라는 설명을 잘못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저걸 타고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리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잠든 탄스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길을 물어보기에 밍리가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죠? 저기 위에는 누군가가 있겠죠? 용감하게 올라가 봅니다. 자, 이제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야지. 응? 누구야고? 선뜻 나서긴 했지만 덜컥 겁이 난 밍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 엄마랑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치? 합니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네. 버스? 목포시에 가는 버스? 그래, 인천종합터미널 터미널을 가야 되네. 그만 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물어봐. 또. 아이고, 여기서 타면 되는데 이정표를 확인해 봐. 어디 내려오나. 어? 전화해. 어느새 지하 1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밍리. 엄마가 있는 지하 3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데요. 이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인데요. 벌써 20분째 소식이 없는 밍리. 아무리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밍리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질 않고 엄마는 애가 탑니다. 그 시각 밍리의 방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인천종합터미널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내려가요. 그쪽 반대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시 속도를 내봅니다. 어? 그런데 여긴 조금 전에 올라왔던 곳 아닌가요? 저런, 서로 다른 출구로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밍미,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는 거니? 여기야, 여기. 밍미, 거기는 나가는 곳이야. 아이고, 엄마가 있는 곳과 점점 더 멀어져 버리네요. 한편 아빠는 오일선의 하부를 만드는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두 시간에 한 번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시간. 요즘 아빠의 관심사는 휴가를 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베트남 동료들인데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사진으로나마 달래봅니다. 탄남 씨의 고향 베트남에는 한국으로 떠난 남편을 대신해 아내 응아 씨가 홀로 농사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틈틈이 봉제일까지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데요. 우리 돈 만 원을 벌기 위해 사흘을 꼬박 작업한 수건을 싣고 왕복 2시간 거리의 봉제 공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탄남 씨의 두 아이들은 아빠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알로. 꽃잡어. 꽃잡어. 오, 오자라이까. 어이.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아빠는 오늘도 뜨거운 불꽃과의 사투를 멈추지 않습니다.